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셔츠가 지난... 멋있어요. 네. 제 평소 복장이에요. 아, 네.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조지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조지 존스 선교사님과 뗄 수 없는 우리 한국인 파트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은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네, 요즘 정말 선교사님들의 그 위대한 발자취를 매주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오늘 목사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대해 주세요. 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더우신가요? 네. 더운 여름 에어컨처럼 속을 뻥 뚫어드리는 국민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네. 자, 뭐 박수 쳐야 되는 거죠? 매일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두 분 기억하세요? 네네. 그럼요. 성함이? 조지 존스. 조지 존스. 네, 네. 네. 조지 존스 선교사님이셨죠?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조지 존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감동받았던 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연소 선교사. 예. 대한민국 최초 이 우리 찬송가, 네, 예, 찬미가를 또 만드신 분, 아, 또 그리고 대한민국 계속... 최초 우리 신앙 월간지를 만드신 분, 네, 네, 야, 이거 뭐 기네스북에 3대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그런 귀하신 분이고, 예. 특히 21살에 오셔가지고, 네, 젊음을 열정을 에너지를 그대로 쏟아부어서, 네, 엄청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유산을 남기신, 네, 누구보다도 젊고 누구보다도 많은 이 그 성취를 이뤄내셨던, 네, 그 분이시다라는 거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은 또 그 뒤에 또 어떤 분이 계셨는지 또 누가 있었길래 이런 위대한 또 선교사님을 만들어내는지, 네, 좀 오늘 한번 풀어가보고 싶습니다. 네, 네, 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집사님 계셔서. 우리 집사님. 아니, 할 게 없어요. 정말 다 하셨어요. 다 하셨죠? 네, 그런데 정말 그 열정을 저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저번 주에 그게 했는데요. 네. 이 열정이 많으셨고 정말 다재다능하셨다라는 기억이 나요. 네. 굉장히 학교도 세우시고, 네, 근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네, 그런 열정으로 그렇게 학교도 세우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도 하셨고 또 그 저희들이 닮고 싶은 그런 롤 모델이 되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20대를 돌아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오늘 저를 또 돌아보겠습니다. 예, 아니, 돌아보면 뭐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자, 목사님 오늘 만날 선교사님이 조지 존스 선교사님과 매우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분이신가요? 예. 오늘은 그 조지 존스 선교사님과 함께 또 사역도 했지만은. 우리 존스 선교사님의 한글 선생님. 한글 선생님. 한글 선생님이셨어요. 아. 이분이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많은 이제 감동을 받고 또 이분이 배지 학당에 가서 이제 한문 선생을 했더라고요. 아, 한문 선생님. 이분이 그 원래 제가 몰락한 그 선비 집안이었대요. 네네. 옛날에. 집안. 그래서 한문을 가르치고 이러다가, 네,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존스 선교사님의 한국인 파트너 최병은 목사님을 함께 공부하면서 위대한 유산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네네. 또 최초의 우리 신학 월간지인 그 신학 그 사상, 신학 일보 그 월보 그 책을 창간하신 분이에요. 함께, 네, 창간하신 분이에요. 그 창간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가지 많은 그 글을 쓰되 특별히 신학적인 글을 많이 쓰셨어요. 네. 이분이 또 문필가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독립신문이라든지 황성일보라든지 여러, 네, 곳에 또 글을 많이 쓰시고 계절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애국적인 글도 많이 쓰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신학 월보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이제 최 목사님을 한국 최초의 신학자 그렇게 신학자. 이제 또 그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스 선교사님도 최초가 많았는데, 네, 이 최병헌 목사님도, 네, 그 최초의 신학자라고 하는, 네,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예수 믿은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기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아펜셀라 목사님이 네. 목포에서 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러 가시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정동제일감리교회 네. 지금 우리 덕숙 옆에 있는 정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최병원 목사님께서 정동감리교회 제2대 목사님으로 오셔요. 그렇게 해서 정동제일감리교회 사역도 하시면서 신학적인 글도 많이 쓰시고 하신 그런 분입니다. 네.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내리 감리교회하고 정동제일교회하고 어디가 먼저 지어졌는지 아세요? 어디가 먼저 지어졌는지 하는 거는 서로가 먼저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가 예. 아마 시대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펜셀라 목사님이 오셔서 내리 감리교회 인천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렇게 서울에 들어오셔서 정동제일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있고요. 또 서울에 와서 세워놓고는 다시 인천에 가서 세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인 좀 논쟁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 예, 네네. 예. 혹시 그 정동제일교회가 대중가요 가사에 나오는 그 노래 아닌가요?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예, 조그만 교회당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게 정동제일교회예요. 예, 그 이제 덕수궁교 길, 그 정동에서 쭉 내려온 덕수궁길 거기 있는 교회가 정동제일교회. 정동길 예. 광화문 연결한 그 대중가요의 지금도 가사가. 가시면은 그 옛날에 쓰던 그 예배당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아하. 조그만 예. 예배당이라면 정말 작아요? 예, 조그만 하고요. 그 옆에 이제 새로 지은 교회 그 벽돌 건물이 새로 지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옛날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가서 꼭 예. 봐야 예. 되겠어요. 예. 두 건물을. 오늘 위대한 유산에서 만나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이시고 정동제일교회 최초의 한국인 담임 목사셨던 최병헌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개신교 초기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큰 역할을 감당한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최초의 신학자, 탁사 최병헌 목사입니다. 한학에 능통한 선비였던 그는 아펜젤러와 존스 선교사를 만나며 인생이 변화됐는데요. 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접하며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스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이었던 최병헌 목사는 1893년 세례를 받고 부르심에 순종했는데요. 그는 교수로도 섬기며 후학 양성에 힘썼습니다. 최병헌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근대화 초기에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걸 학문적으로 정리해 주신 굉장히 훌륭하신 학자이자 또 석학이고 그리고 한국의 감리교를 이끄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유교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가부장적이고 교권 중심적인 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분이 쓰신 원전을 보니까 그러던 중에 하루는 그가 서대문안 홍암은 대궐 앞길을 지나다가 병든 거지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때 서양인의 병원 재중원에서 서양 사람이 나와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좋은 침상에 누이고 병을 고쳐주어서 여러 날 만에 완쾌가 됐다고 이 소식을 접하고 아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이 최병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이런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이분의 삶을 보면 그 이후에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런 훌륭한 감리교회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목회 기간에 조선은 알다시피 일제시대의 그 억압과 그 아주 고통 가운데 대부분의 민중이 처해 있었는데 횡포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런 목회 기간에 이 나라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진짜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라고 하는 것.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줄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성 운동을 일으키셨고요. 그 당시에는 뭐 단순히 저희가 지배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터와 그 다음에 땅과 이런 생계까지 다 빼앗겼는데 그런 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돕고 사랑하는 일에 그래서 저는 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큰 유산도 남기셨지만 목회자로서 그 일제시대의 어려운 강점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족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 보면 역사의 흔적이 담긴 교회가 보이는데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 한국 개신교 최초로 세워진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나란히 서 있는 흉상은 바로 정동제일교회 첫 한국인 목사인 최병헌 목사인데요. 그는 190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자가 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사고로 순교하면서 그의 뒤를 잇게 된 것인데요. 을사조약 체결과 한일 합방 등 국권을 상실했던 비극적인 그때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감리교회를 이끌며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동제일교회 약사라는 책을 잠깐 보면요. 거기에 최병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애로운 기품이 있었다. 그리고 성도들 항상 온화한 말로 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새벽 기도에 굉장히 정성스럽게 섬기셨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보았을 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인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큰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최병헌 목사님의 가장 큰 사역과 목회의 역할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병헌 목사님은 사실 유교학자였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의 이 종교들과 또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 연구하시고 또 변증록적으로 책들을 또 저술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유교의 양반 계층의 이 엘리트에 있는 지식인들을 전도하는 데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병헌 목사님의 그런 저술 활동을 통해서 당시 양반들과 또 우리 백성 조선 사람들에게는 낯선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익숙한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래서 최병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먼저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목회의 사역을 감당을 잘 하셨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저술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런 시대 정신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인가 고민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로서 시대를 앞선 시각을 가졌던 최병헌 목사.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형성을 위해서 그 기틀을 마련한 최병헌 목사의 헌신은 이 땅에서 무궁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로 신학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큰 공헌을 하신 최병헌 목사님을 만나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논문을 쓰셨고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와 제국신문도 창간을 하셨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연구를 매우 매우 좋아하시나 봐요. 목사님 너무나 많은 기록을 남기셨어요. 네. 최병헌 목사님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그 학문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공부를 해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표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 월보 같은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문에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이 기고하셨어요. 그 기고하신 글에 보면은 신앙적인 일도 그것도 있지만 애국적인 그런 글들이 참 많이 남겨져 있고요. 원래 이제 이분이 그 몰락한 그 양반 집안에서 네. 태어나게 되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더라고요. 네. 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옆 동네에 가서 쉽게 말하면 서당 가서 한학을 이제 동양 공부하는 거예요. 네. 돈 낼 그 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글을 깨우치게 되고 또 이게 존스 선교사님 만나서 이제 한글을 가르치게 되는데 대개 선교사님 만나면 어떤 분들은 금방 예수를 믿잖아요. 네. 이분은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학문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걸 갖다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을 얻어가지고 네.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읽고 나서 5년 만에 예수를 믿어요. 아, 네. 5년 만에. 한문으로 된 성경도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처음에는 한글 공부를 가르치는 선교사와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은 네, 네.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신학기에 많은 글을 쓰게 되고 네. 신학 월보라고 하는 것을 창간하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죠. 저는 이 최 목사님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누구와 만나느냐 네. 또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사실 존스 선교사님이 최 목사님 만나고 또 최 목사님이 선교사를 만나고 네. 이 두 분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님도 또 최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위대한 유산에서 두 분을 함께 거론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대한 분들이 되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네.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정동제일교회 첫 한국인 목사로 섬기셨는데요.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나란히 흉상이 있는 모습 보셨죠? 왠지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최병원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계기가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 누추한 거지를 봤는데 남몰라를 안 하고 이렇게 데려다가 고쳐주고 보살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애로운 기쁨이 있고 말도 온화한 말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신학자로서 머리만 뜨거웠던 게 아니라 집사님, 네. 예수님처럼 가슴도 막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긍휼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던 분인데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5년 만에. 그, 예,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네. 한문 성경을 읽으시고 네. 5년 만에 이제 한글로 믿음이 생기셨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누군가의 이런 그 누군가의 이제 전도라기보다는 전도, 예.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막 전도를 누구를 해도 각자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야 네, 이렇게 네. 변화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불쌍한 거지를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아, 그렇게 행동하시는 네, 그 행동을 보고 아, 네. 이거는 진짜다, 참이다, 네. 이건 진리다 이렇게 네. 느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또 몸가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전하면서 저희도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또 시청자분들도 같이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요. 네.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때 정말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위해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네네, 새벽 기도. 그 말씀을 듣고 네 정말 저도 저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지만 정말 믿지 않는 그리고 지금 간절하게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최병헌 목사님과 같은 최 씨이신 가문의 영광이신 최 변호사님, 최 씨 집안에 이런 분 계신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몰랐어요? 제가 아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강릉 최 씨 문정국파 후손입니다. 네. 저희 집안에 대법원장님도 계시고 네. 대통령도 계시는데 네. 오히려 더 큰 위대한 유산을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최병헌 목사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한학자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크리스천으로 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한국 기독교계의 첫
신학자가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어떤 크리스천의 주체적 수용을 보는 그런 그 느낌이었다라고 하고 싶은데요. 19세기에 벌써 그 중국을 통해서 청나라를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 관련되는 많은 책들을 읽으셔 가지고 뭐 미국에 있는 그 선거제도,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 이거 조선 바뀌어야 된다 이런 네네. 역할을 정말 큰 사상적인 배경을 다 제공하셨던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도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런데 주필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크리스천들 성각자가 계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그 최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대한민국이란 이 오늘날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사상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신학자를 넘어서는 그런 역할, 네. 우리가 이 위대한 유산에서 정말 새롭게 조명해야 될 분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래. 같은 채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예. 우리 최병원 목사님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자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이런 최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위대한 유산 어떤 것을 더 기억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세요. 이 최병원 목사님 원래 유학자였거든요. 유학자 한학을 공부하는 예. 유학자이기 예.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유림들이 보면 다시 말하면 유교를 믿던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5년 동안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맞아요. 또 연구도 많이 하고 다학적으로 네. 따지고 했겠죠.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5년 후에 개종을 결심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신앙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의심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확신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긍정적인 의심이죠. 우리가 신앙에 대한 아마 그 최 목사님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분이 가지고 있던 한학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과 또 지식 이런 것들이 그 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글들 쓰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계몽사상, 독립사상 같은 글을 쓰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 이것이 아니고 좀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좀 합류하고 사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지식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개혁주의에서는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식이 바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많은 것을 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최병원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과 지식에 대한 유산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신앙과 지식을 주신 네. 최병원 목사님. 네, 최병원 목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30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슴에 와 닿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처음에는 우리가 한글로 불러보고 다음은 영어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세요. Amen.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기부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선교의 그 열매와 최병헌 목사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산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병헌 목사님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CTS가 이런 최병헌 목사님 같은 분들을 소개하는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예, 우리 방송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는 분들을 뭐 1인 2역, 1인 3역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CT에서는 1인 뭐 수십 역, 뭐 네. 100역까지 이제 감당한다고 봅니다. 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예수 믿었던 낙심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 방송을 잘 보시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환자들이나 또 어려운 분들을 직접 또 찾아가는 그 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CTS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병헌 목사님께서 사실은 한학자에서 그 신앙인으로 또 신학자로 옮아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참 그 고통이 있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우리 CTS가 지금까지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참 각고의 노력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 CTS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무쪼록 더 넓은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존수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이 바로 최병헌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기르는데 동참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우리 CTS 유산 기부가 그런 사역의 그 씨앗이 될 것 같은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씨앗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 거두는 이는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씨앗을 심으려면 사실 CTS 뿐 아니라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잖아요. 네. 근데 가까이 나가려면 저 스스로는 잘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네. CTS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소개받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뜨거운 업적들을 보면서 저도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시청하실 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또 이렇게 나눠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 씨앗을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내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도 녹화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오늘 배운 그 선교사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업적이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잊어먹어요.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는 너무나 고마운 분들, 그 가난한 조선 땅에 나와서 우리를 깨워주신,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 정말 고마운 마음이 깊이 들어서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뭔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동역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 대치동에 수능의 일타 강사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우리 그 최병원 목사님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독교계 일타 강사였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한학자에서 정말 한학자에서? 5년 동안 성경을 닳도록 본 다음에 네. 아, 진리는 여기 있다. 그렇게 되니까 깊은 어떤 지식과 어떤 깨달음의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우리나라 어떤 그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각종 신문들의 그와 같은 그 기독교 사상을 기고하고 또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갔던 사상가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보면은 그 3.1을 독립선서했을 때 국민 33인 대표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셨듯이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단순히 기독교 사상가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큰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됐던 분들이고 그 네. 씨앗이 무럭무럭 커서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네.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될 뭘 것인가? 해야 될까? 결국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CTS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기독교의 새로운 플랫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한 정말 대표 목사님 이성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CTS는 네. 전국에 계시는 정말 위대한 그 설교자 이런 분들 목사님들 설교들이 계속 우리 네. CTS에서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뻗어나가니까 그것 자체가 기독교의 플랫폼이라고 평가를 해도 잘못된 것이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플랫폼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이 후원해 주시고 네. 또 비행기가 뜰 때 네.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연료를 공급해 주시면 네. 저희 CTS 위대한 유산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연료 공급. 최병원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자로 신학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편하게 성경으로 읽을 수 있는 건데요. 최 목사님의 유산을 이어서 다음 유산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전화 주세요.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6333-1003입니다. 이순 집사님. 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할 텐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조지 존스 선교사님, 그리고 최병헌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 뒤를 잘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지난 시간에요.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변호사님과 저희들까지 다 같이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방송 초기부터 우리가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CTS에 유산 기부를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유언 대용 신탁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새 변했어요. 변호사님. 그새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이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우리
CTS 위대한 유산이 가장 큰 홍보 대사가 아니었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좀 생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가장 그 선구자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네. 2000년대 말 같은 경우 1조가 안 됐습니다. 한 8,700억 정도 됐었는데 한 불과 4~5년 사이에 매년 오. 수천억을 넘어가지고 이게 전 올해 상반 1분기만 해도 3조 약 3천억을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부동산, 강남 부동산 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뭐 10억, 20억 쉽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쉽게 어떤 법적인 문제 없이 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각인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대한 유산이 시작된 이후에 이 4대 시중은행에 있는 요원 대용 신탁 수탁고 맡긴 재산의 크기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보면은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또 CTS에 앞으로 또 고객으로 또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걸 그래프를 보니까 네.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부쩍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야, 네. 우리 그 4대 시중은행께서 우리 CTS에 좀 더 이 광고도 주시고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목사님이 그걸 살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그 유언 대용 신탁 홍보 대사 저도 한번 그 은행에 있는 임원들한테 한번 꼭 네.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하세요. 홍보 대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위대한 유산이 선구자 역할을 해왔네요.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은데요. CTS 유산 기부를 유언 대용 신탁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하고 집사님 자 이 유언 대용 신탁 이 장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질까요, 자꾸만? 첫째는 장점 전에 이제 이전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유산 그 기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일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위 말하는 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믿을 만한 분에게 이거 줘야 되겠는데. 네. 사실 보면 미리 뭐 자녀에게 주는 것 이거 의미가 없고 주고 나면 또 뭐 소름 받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어디에 줄까 네. 고민하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아니 그 금융기관 네. 그 믿을 수 있는 기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많이 이거 늘어났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은행은 망할 일이 없겠네요. 망할 일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그러면은 크게 네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한번 지켜보시면은 네. 첫 번째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CTS에 전화 주신 분들과 그 은행에 가서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은행에서 계좌에 네. 틀 때처럼 작성된 기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약관에다가 기본적으로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사안에서 특약이 있죠. 내가 특약. 특별히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특약을 넣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유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번거로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유언에 비해서 매우 유연하고 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전에 계약한 대로 집행되기 때문에 네. 추후 법적 분쟁이 휘말릴 없다. 일이 적다. 유언은 유언하고 나서 유언할 때에 말미에 뭘 유언 집행자는 홍길동으로 한다. 유언 집행자는 최진영 변호사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집행자로 써놔도 네. 언제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최소 가입 금액이 예전엔 높았는데 점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젠 최소 단위가 100만 원부터 한 1억 원 정도로 뭐 1억 원이면 사실 적진 않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재산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쉬운데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미리 다 줬더니만
요 녀석들이 불효자가 되었네. 그래서 네. 불효자 소송도 저희한테 맡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불효자 소송도 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가 있는데 월 500이 나온다. 그러면은 월 300만 원은 내 생활비로 가고 이거 하는 동안 월 200은 내 아이들한테 뭐 첫째한테 100만 원, 둘째한테 200만 원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 수익자도 그렇게 지정해서 몽땅 넘기지 않고 일정 부분 생활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설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효자 소송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탁했다가 네네. 마음이 변해가 다시 돌아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위약금은 조금 있겠죠. 아, 예. 그러면 이제 관리비에 따르는 좀 일정 부분의 수수료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못 돌려오느냐 그렇진 않다. 예, 네, 그 예,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CTS 유산기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CTS에는 그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어요.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라고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과 또 오늘 계속해서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곳에 맡겨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가장 믿을 만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좀도 없고 또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그러하고 제 마음 속에는 CTS가 그러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장 믿을 곳에 투자하신다면은 우리 CTS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주신다면은 CTS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해서 크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믿을 만한 곳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우리가 물질을 갖다 보관한다고 해서 우리 돈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던지지 마시고 CTS로 던지세요. 네. 그럼 저희들이 잘 받아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관심과 또 여러분의 그 헌금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그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